파세코입니다. 아, 이거 우리 그 아까 저기 노태성 네. 대표 연결될 때 네. 우리가 지금 여름가 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각을 했어요. 아, 이게 지각인가? 아닌가? 원래 맞는 시간에 온 건가요? 원래 처음엔 그좀더 시간이었잖아요. 일찍 오시면 좋고요. 아, 좀더 일찍 오면 좋잖아요. 네. 왜냐면 그게 언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니터를 안 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전략을 얘기하면 나중에 뭐 VOD 같은 데 붙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제가 그 늦게 와서 전략을 그 중간에 노태현 대표, 아니 그 말하고 했나? 중간에 녹화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전략 때 말했죠. 네. 오늘의 특징주 뭐 하냐, 뭐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제가 여름 관련주 연쇄주 해서 말했죠. 네, 화세코 이야기를 분명히 그 전에 녹화했어요. 그리고 앵커님이 하셨는데. 증인이세요. 네, 제가 들었어요. 그죠? 이거 제가 방송 네. 끝나고 녹화해서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VOD에? 그러고 그때 났는데 막 말했어요. 갔어요. 그때 그 전략 말하고 있을 때 파세코 3%인가밖에 안 오르고 있었어요. 저 아까 지금, 그래서 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때가 제가 그거, 그때 봤을 때만 해도 네. 8%였거든요. 그 간호님이 다 증인이에요, 여기 사람이. 그거 내가 증인 다시 지금, 얼마야? 그거 코멘트 하고 있을 때 3%인가밖에 안 오르고 있었어요. 16% 지금 그쵸? 17%예요. 지금 17%예요. 아까 살 걸. 그, 내 말을 들으라니까. 보세요. 자, 이게 바늘구멍인데, 아, 그냥 이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실력 아니고 얻어 걸린 거예요. 근데 얻어 걸린 게왜 얻어 걸리냐면, 누구는 TMI라고 하죠. 저거, too much information. 박찬호 선수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나도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냥, 말을 인정. 막 하세요, 일단. 일단 하라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막 말해, 막 해봐요. 그냥, 아무렇게나. 저 아무거나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내가 그냥 어제 너무 더운 거예요. 아니, 며칠 전부터 너무 더운 거예요, 네. 갑자기. 밤에 너무 막 약간 끈적거리, 샤워를 하고 나는데 바로 끈적거리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거, 아, 이거 이제 너무 더운 거 같다. 내가 휴가를 빨리 갔다 왔구나. 형님이 그런데 약간 빨리 간것 같은데, 나도 약간 빨리 갔다 왔구나. 나는 약간 비수기라 싸서 간 건데, 그래서 갔다 왔는데, 여름 휴가를 갔다 왔는데 나는 더 더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덥지? 야, 이거 에어컨. 근데 내가 홈쇼핑 켰거든요. 제가 홈쇼핑 봤어요, 실제로. 갑자기 모든 채널에서 다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냉방기기만. 어? 그리고 다 완판이 됐대. 아까 앵커님들도 얘기했는데, 막그 여자 쇼호스트가 나와서 막 풍선을 큰 거로 막 에어 서큘레이터 위에다가 띄우면서 그게 저희 스튜디오 천장에 닿더라고. 천장을 친 거를 되게 높이 했는데도 닿더라고. 그래서 막, 저 마술사 아닙니다 하면서 막 띄우더라고. 재밌게 하네요. 재밌게. 근데 완판을 또 시킨 거예요. 야, 여기서.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와, 이제 주식방송하느라고 오늘 오랜만에 왔잖아요. 아침방송. 그래서 여기서 막 떠든 거예요. 내가. 아까 그 얘기들을. 자, 여름 관련주 더워서 뜰것 같아요. 얻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거를 그냥 내뱉어 보는 거예요. 내뱉어. 내뱉어 본 다음에, 내뱉은 거에서 되게 연관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데, 뭔가 이게 수급적으로 변화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게 있죠? 그럼 그게 만약에 약간 실현이 돼서 테마가 형성됐어요. 그럼 자기가 한번 그걸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내뱉었는데, 이런 것들이 줄기가 엮여가지고 테마가 형성되고 수익이 되네? 연결되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생활 속에 또 찾아서 또 내뱉어요. 아무거나 내뱉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이제 막 호캉스를 즐기고 가서 신라 호텔을 갔는데, 망고빙수가 엄청나게 네. 팔리고 있는 거야. 이거 갑자기 호텔 신라가 좋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죠. 아, 갑자기 더 급등하네? 자, 그럼 분명히 증인입니다. 아까 3%였습니다. 네. 이게 그 먼저 나갔으면 좀 좋았는데. 그러게요. 아깝다. 아깝네요.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나갔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 홈쇼핑에서 완판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고 냉방기기는 아마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폭염 뉴스 분명히 나올 거고 한번 뜰 거다 이거 냉방 여름 관련주는. 그래서 해충 관련주. 이제 여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그 수소차 때처럼 똑같아요. 자, 또 던져보세요. 일단 이제 시원해졌어요. 아까 네. 원룸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기사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서 창문형 에어컨이나 이동형 에어컨 설치할 테고, 자, 이제 시원해졌어. 아유, 시원해. 이러고 있어요. 이제 TV를 보고 있어요. 이제 막 우리 거 보고 있어요. 이제 디조 TV를 보고 있어요. 홍민희 앵커님 나오는 거. 아, 근데 이제 시원해서 좋는데, 이놈의 모기들이 지대도 더운지 시원한데 찾아서 들어온 거야. 그 횡행거리는 거 너무 짜증난 거야. 이제는 뭘 사야 되겠어요? 살충제, 모기 기피제. 그거 갈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100% 된다는 거 아닌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뜨겠어요? 누가 그걸 만들죠? 태양이나 승일 이런 애들이 홈키파, 네. F킬라에 들어가는 에어졸 관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미세먼지 관련주 때맨 먼저 뜬건 공기청정이었고, 맨 나중에 뜬건 뭐였어요? 미세먼지를 배출시켜 준다는 오리고기 관련주가 떴거든요. 나중에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에어컨도 사람들이 다 샀어요. 홈쇼핑 완판됐어요. 집에서 시원하게 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기가 나와. 아이씨, 이제 모기, 근데 찾아봤는데 작년 거는 다 굳어서 없어. 새로 또 사야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게 뜬다고.
아, 뜬다고 하니까 뜰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이 적용돼서 내가 맞아 떨어지면 되게 기분도 좋고 다음에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던져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내뱉어. 일단 저기 막, 아니 주식 얘기만 나오면 채팅창에 글이 없어, 희한하게. 하여튼 오늘 내뱉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내뱉어보고 그걸 연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근거가 있어요. 뉴스에서 뭐 이 기업이 뭘 개발했다, 뭘 개발했다, 그게 더 연관이 있는 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 속에 직접 느끼는 게 더 근거가 있어요. 확실한 근거가. 오늘 내뱉어보는 하루를 한번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